그때부터 까치들은 매일 저녁이면 꼭꼭 날아와 경의하는 장군님을 잃은 탄광인민들과 슬픔을 함께하는 듯 온 밤 떠나지 않고 있다가 다음 날 날이 환히 밝아서야 평양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8일부터 수많은 까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이 탄광마을에 한 50여 년 살아오는데 이런 현상은 정말 처음 봅니다. 이 원래 날씨들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접근하거나 비춰도 날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지난 12월 1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갑자기 수고하셨다는 신기한 자연현상이라고만 보겠습니까?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의 경의하는 장군님은 온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자연계의 산천 초목도 잊지 못하는 하늘이 낸 위인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은 가슴 뜨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소식만을 전해주던 그 까치들이 오늘은 오고리시며 크나큰 로고와 신뢰를 다 바쳐주신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경의하는 장군님은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탄광 안에 모든 일꾼들과 탄부들은 주체혁명협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를 더 높은 석탄 중산 성과로 받들어 나갈 불타는 결의를 안고 석탄 생산에서